우리 이야기는 혜리 엄마랑. 남편이 지금 내일 아마 인쇄야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은행에서 이제 부하직원의 실수로 징계를 받게 생겼는데 이제 본인이 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승진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으니까 잠을 지금 못 자고 있거든요. 아니 그 지경인데 왜 나한테 안 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하직원이 실수해서 내가 징계받는 거에 대해서 네.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요 그거를 잘 못 받아들여요. 버림받은 거. 그걸 받아들여야 끝나요. 어쨌든 그걸 안 받아들이면 더하고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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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저도 남편이랑 똑같은 것 같아. 버림받은 아픔을 둘 다 깊게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 우리 아기는 지금 둘 다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냐면 제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 둘 다. 모든 사람이 가해자의 마음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가해자 보는 거 제일 무서워요. 독재자 무서워하지. 근데 그 독재자가 내 마음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해. 어떤 마음이냐면 무시하는 마음. 그래서 무시를 쓸 때는 인식이 안 돼. 그냥 써버려. 무시 당한 애가 무시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무시 당할 때 그 아픔이 너무 아파서 두려워서 그걸 안 보니까 무시할 때도 그냥 나가버리지 그거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밖에서 너무 아픈 일이 일어났잖아 지금. 이게 너무 아프잖아. 이러면 징계원하면 그 승진도 안 해. 너무 아픈 게 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막 무시하는 거야. 너무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우면 무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무시하는 가해자의 아픔. 자 따라합니다. 무시당해서. 무시당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수치당해서. 수치당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무시당해서. 무시당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아파요. 나는 버림받은 아픔이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무시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무시하는 무시하는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내 가해자를 내 가해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내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내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시하는 내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시하는 내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무시해서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무시해서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무시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무시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아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아 평생을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당했다고 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무시해서 무시해서 무시당하며 무시당하며 미움받으며 살았습니다. 미움받으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내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에게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무시하는 무시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인 내 열등이 보는 것이 가해자인 내 열등이를 보는 것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무시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무시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무시당해서. 무시당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무시당해서. 무시당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가, 광상금 씨가 조상 중에 누가 있니? 사시남, 그거 김만중, 구몽순.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은 별로 없고. 아, 뭐 무슨 조선에 뭐 예악을 집대성한 김집 그분 대제약. 김수환 추기경. 엄청나게 무시당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아픔이 광상 김씨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있어. 존재를 인정 못 받았다는 게 그냥 뭐 그냥 조금 너 바보지 뭐 열등하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를 그냥 너 왜 태어났니? 너 쓰레기 같은 인간이, 너 같은 존재는 암적인 존재야 뭐 이런 거지. 사회적인 병균 암덩어리야 뭐 이런 식의 취급인 거야. 그런 무시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 조두순 아기 출소했다고 하니까 온 세상 사람이 지탄하면서 저 인간 저 없어져야 돼 이런 것처럼, 그런 아마 그 사람도 출생이 그랬을 거야. 그렇게 지탄받으면서 엄마가 얘는 쓰레기 같은 인간 너는 왜 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아 그거 막.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서 그렇게 무시받는 상황을 만든 거지, 그 아기가. 그걸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무시하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당한 아기가 있는데, 광상김씨 속에. 찾아봐, 분명히 있어. 막 뭔가 다 그래, 광상김씨 아기들이. 너무 무시당했어.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무시가 나와. 근데 너무 두려워, 이걸 보는 게. 왜? 무시당한 아픔이 조금 무시당했어야 되는데 이만큼 무시당하니까 살이 떨려, 아파서. 그러니까 이 아픔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무시가 그냥 나오고, 무시 나올 때 상대가 얼마나 아플지 알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 두려워서. 내가 아픈 걸 알잖아, 무시당해서 아픈 걸 아니까 상대가 무시당했을 때 얼마나 아플지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무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가 없어. 봐야 그 아픔도 들어가고 두려움도 인정해. 그걸 내가 쓰는데 일부러 무시하는 거는 괜찮아. 왜? 일부러 그렇게 가르치려고. 아니 그건 잘못하는 사람한테 100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해주세요, 고치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면서 확 무시해줘서 고치는 건데, 우리 아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나가버려. 그 무시가 너무 무서워서 쓰지를 못하고 이게 질질질 나가. 남편도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기를 인정 안 해주면 그 아기가 정말로 엄청 아픈 상황을 갖고 와서 내가 무시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만들어. 다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처지까지 나를 밀어붙여, 걔가 인정, 걔를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엄청 쎄, 이 무시당한 이게. 그래서 두려움으로도 잘 못 들어가. 이 무시하는 애가 두려운 아픔, 버림받은 아픔을 보면 두렵지. 그 두려움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이걸 인정해야 두려움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무시당한 게 어떤 무시냐면, 재수 없는 여자지 너, 이런 식이야. 너 재수 없는 여자지? 여잔 재수 없어. 응? 어디?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아침 일찍 가게집 가면 소금 뿌리고 사람한테 뭐 애군이라고 액땜한다 막 이러면 그거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 병균이나 해충 막 그런 취급을 받아, 존재가 막 그런.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열등한 남자에 대해서는 그런 취급을 한 거야. 이런 밥벌어지 식충이 같은 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존재 자체를 너무나 그냥, 그 존재가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열등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바보일 수 있다고. 근데 바보 마음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바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존재가 너는 바보라 쓸모가 없고 너는 하나도 쓸 게 없어 싹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무시당했어.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아픔이 존재가 너무 수치를 당해서. 제가 나병 환자 같아요. 나병 환자? 그럼 조상 중에 나병 환자가 많았던 거야. 그럼 나병 환자는 여러분 뭘, 그 사람을 뭐 너는 열등해 바보야 천재야 그런 소용이 없지. 그냥 존재가 어때, 병균 덩어리지. 나병을 보면 어떻게 돼, 문둥 환자가 되지.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야. 부모고 자식이고 다 버림받았어. 그런 무시를 당했어. 그러니까 그 무시당한
그 존재가 자기를 그렇게 여기니까 상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응? 그리고 상대가 당연히 날 무시한다고 느껴. 나는 나병 환자니까. 상대가 아무리 칭찬해도 존경합니다 이래도 믿겠어? 나병 환자가? 내가 거지고 창녀야. 근데 누가 와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믿어. 하지만 내가 공주고 왕자고 왕이야. 내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누가 와서 너 바보지 이렇게 무시해도 웃을 수가 있어. 내 존재가 존귀하다고 느끼면 내가. 그래서 무시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무시를 전혀 안 받아들이고 못 보는 사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심하게 반응해. 그런 사람은 그 무시를, 무시하는 가해자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왜? 너무 그렇게 무시받았어. 자기를 나병 환자나 쓰레기나 이렇게 취급받은 그 무시당한 아픔이 있는 거야. 병균이나 이렇게. 그 무시당한 아픔이 너무 커. 나는 무시당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자, 그 아기한테 얘기합니다. 아가야, 무시당한 아가야, 무시당해서 서럽고 아픈 아가야,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무시하는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이해받지 못해서 버림받아서 무시당해서 얼마나 아팠니? 아가야, 네 존재는 소중하단다. 수치스럽지 않단다. 수치는 가짜거든. 아가야, 우리 아기는 수치가 아니야. 귀엽고 소중한 존재야. 아가야, 엄마가 인정해줄게. 서러워 마라. 너무 아파하지 마라. 엄마한테는 우리 애기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문둥병 환자라도 소중해. 문둥병 환자라도 널 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어. 너는 소중하단다. 네가 쓰레기라도 해충이라도 넌 소중하단다. 존재로 수치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는 아가야, 너는 수치가 아니란다. 수치는 가짜야. 세상에 수치스러운 존재는 없단다. 너는 소중해. 문둥병 환자라도 소중하고, 모기라도 벌레라도 해충이라도 소중해. 너는 소중해. 엄마가 인정할게. 귀엽고 소중한 아가야, 엄마가 인정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시당할까봐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워.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하면 너무 두렵지? 돌 던질까? 돌 던질 것 같아. 아가야, 엄마랑 같이 돌을 맞아. 돌을 맞자. 던지면 맞자. 받아들이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돌이 와, 우리 기. 엄마랑 같이 맞자. 맞을 거지? 엄마가 지켜줄게. 맞아도 죽지 않는 돌이니까 맞자. 괜찮아. 맞는 거야. 두려워도 아파도 맞는 거야. 나는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이다. 열등이 아픈 마음이다.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내가,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내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버림받은 나를, 버림받은 나를 버림받아서 수치스러운 나를, 버림받아서 수치스러운 나를 볼 수가 없어. 없어요. 버림받은 아픔을, 버림받은 아픔을 두렵다고, 두렵다 인정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버림받으며 살았습니다. 버림받으며 살았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버림받은 아픔을, 버림받은 아픔을 두렵다고 버리고, 두렵다
무시하면서 피하고 무시하면서 피하고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녔는데 날마다 더 아팠습니다. 날마다 더 아팠습니다. 참회합니다.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두렵다고 버리고 두렵다고 버리고 무섭다고 무시한 무섭다고 무시한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버림받은 아픔을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더 고통받았습니다. 더 고통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이유구를 어리석은 이유구를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나는 버림받은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저주의 존재라고 저주의 존재라고 도와줄 수 없는 존재라고 도와줄 수 없는 존재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수치의 존재라고 수치의 존재라고 아프게 버림받은 아프게 버림받은 버림받은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서러워요. 너무 서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런 나를 이런 나를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를 영채여 영채여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나를 담대하게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어떤 길이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수치의 존재임을 수치의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문둥병 환자처럼 문둥병 환자처럼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피하고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버리는 아픈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도와주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저주의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수치입니다. 나는 열등이입니다. 나는 모두가 침 뱉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침 뱉는 존재입니다. 기꺼이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버림받겠습니다. 영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는 버림받은 수치당한 무시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아가 두려움이 주물러 오지? 네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 보니 두려워. 자, 이제 남편이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 승진을 못하지? 자, 그걸 각오해, 받아들여. 승진 못하면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고 아니 옷 벗고 나서 딴 거 하면 되지.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 있지.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더한 고통도 있는데 이 정도 수치쯤이야. 받아들여야 돼, 아가. 그래야 편해지고 일도 빨리 해결되는 거야. 그걸 못 받아들이고 집착 부리고 막 절대 위에 있겠다고 하는 거지. 밑으로 안 떨어지겠다 하면 더 고통받아, 우리 아기. 아가야, 네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존재이든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하면 수치의 존재이고
네 스스로 너를 소중히 여기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네가 여왕의 자리에 있어도 너를 수치스럽고 비천한 존재라고. 그걸 무서워서 안 보면 넌 그렇게 될 거야. 아무리 수치당하고 모욕당해도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너를 공격하지 마라. 네가 너를 인정하면,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면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결정권은 너한테 있으니까. 세상에 있지 않단다. 세상에 있다고 믿고 승진 못하면 죽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 망상 떠 애고가 열등이 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가, 영체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아무리 고통이 와도 더 높이 날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영체여, 이 아기와 남편을 지켜주소서.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당신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강인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영체여 축복하소서.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소서. 소중한 당신의 딸임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영체여 이 아기를 치유하소서. 영체여 지켜주소서. 호 주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편한테 안심을 시켜야 돼. 일단 아픔으로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한테 계속 들어가라 들어가라 막 이러면 사실은 말을 이해도 못할 뿐더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딱 안심을 시켜. 괜찮다. 영체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편하게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렇게 해. 알았지? 자, 버림받은 아픔, 무시하는 아픔 더 봐야 되는데, 일단 무시하고 무시당해서 아파서 무시하는 마음,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렵지 우리에게. 그 두려움하고 아픔, 무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응,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응. 괜찮아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라. 영체가 널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스티브 보여.